비록 분노에 휩싸이긴 했지만 제이나는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었네. 가루시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거지. 나의 조언가였던 볼진마저도 그의 폭정에 대해 얘기했네. 가루시를 다시 봤을 때 그의 눈에는 악의만이 가득했지. 몇 번이고 생각해보았지만 결론은 하나였네. 내가 가루시를 막아야 했지. 상대는 가로시. 아직 늦지 않았다 가로시. 대족장이라는 짐을 내려놓거라. 지금 여기서 끝내자. 넌 부질없는 동맹을 맺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배신했다. 그리고 날 배신했고. 반갑네. 피라미는 썩 비켜라. 바람과 대지, 물의 정령이여, 내 부름에 답하라. 나를 도와다오. 멍청하긴. 내 암흑 주술사들이 주위의 모든 정령들을 뒤틀고 고문했다. 놈들은 이제 네 말을 듣지 못해. 난 그 누구도 따르지 않는다. 분노, 증오, 공포. 이게 바로 전쟁의 무기다. 대족장이 써야 할 도구다. 그래, 이 세계의 미래가 보인다. 호드가 지배하는, 나의 호드가 지배하는 세계가! 그림자의 가르침이라! 이제 넌 한낱 반역자일 뿐이다.
비켜라. 오대신이 너를 부른다. 오래전 저질렀던 실수를 이제는 바로잡아야겠다. 방금 그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? 피라미는 썩 비켜라. 부족이 간다.
나르냐? 실망시키는구나, 가로시. 넌 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. 누군가를 이끈다는 건 무거운 짐이라네. 어떤 이들에겐 지나치게 무거울 수도 있지. 난 그 짐을 다시 짊어질 수는 없었다네. 더 많은 걸 바랐으니. 어렸을 적에 난 가족이 없었네. 그리고 내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이미 내 곁을 떠난 뒤였지. 하지만 원래의 가족과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새로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나.